백앤스트라이크 한국 지역 최강전 3대3 팀배틀 G조 마지막 경기죠. 최종수시죠. 아, 최종수시죠. G조 마지막 경기이자 8강행 마지막 티켓을 놓고 두 팀이 격돌을 합니다. 자, 결국 16강 네. 마지막이 왔네요. 그리고 이 두 팀이 만났어요 다시. 그러니까요. 아 네. 근데 사실 아까 전에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그냥 마지막이니만큼 네. 플레이가 아까 전에는 사실 뭐 1회전이면 사실 좀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최종 진출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네. 것 같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하되 네. 플레이는 가볍게 한다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대회지만 1회전이고 네. 뭐 저 떨어져도 기회가 있으니. 네. 근데 이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릎님 말씀은 긴장을 하되 그 긴장감을 경기 내에서 보여주지 말고 네네네. 자기 플레이를 보여주되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네네. 아마 양 팀이 그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누가 더 오프라인 무대에서 노련한가 그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1경기 때 기자초풍이 이겼던 거는 이번 네. 경기랑은 전혀 무관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마 분명히 이제 상대팀이 이제 관전을 하면서 네. 어떤 플레이 약한지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를 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약간 단판제 이런 데서 캐치가 되나요, 바로바로? 바로? 그러니까 뭐 하단을 와 저렇게 쓰니까 그냥 뭐 이겨버리네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막혀야 되는 게 먹히는 건가? 그런 것들 이제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숙지를 했을 것 같거든요. 아, 자 테켄스트라이크 3대3 팀 배틀 마지막 8강의 티켓을 놓고 펼치는 두 팀의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 둘 중에 한 팀만 8강에 갑니다. 갑니다. 그리고 이 두 팀 중에 승자 팀은 알두인 팀과 아 알두인 팀 네, 굉장히 강했죠. 막 외과 네네. 선수도 있었고 벌레왕 선수도 있었고 굉장히 강력한 팀과 격돌을 해야 됩니다. 아 쉽지 않은데요. 이겨도 네. 뭐 쉽지 않은 그렇지만 일단은 이기고 아니, 무조건 이겨야죠. 그럼요. 일단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지3분의 1스 그 다음에 아메바 선수 선봉으로 근데 아까 전에 분명히 서로 하단과 하단의 싸움이었어요. 네. 다만 거기서 해야지 하단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거기서 이제 약간 플레이가 아메버 선수가 역전을 해야 되니까 급해지다 보니까 뭐 초풍을 맞거나 약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회신을 피해지고 뭐 확실히 하체트나 이런 영향물 이런 것들이 네네. 데미지가 그렇죠. 데미지가 셉니다. 뭔가 콤보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기술은 아니지만 뭐 카운터 떴을 때는 다르지만 한 대는 약할 수도 있지만 네. 두 대, 세 대 맞으면은 누적 데미지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럼 또 안 자요 사람이. 네. 그리고 중단 맞고 이제 아까 전에 병맵이었지만 네. 자 무한맵입니다. 그렇죠. 무한맵은 사실 무한맵에서는 네. 경험이 많은 선수가 사실 뭐 약간 뭐 니가와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좀 잘하면 이기는 거거든요. 무한맵은 사실 지상분의 선수는 무한맵만 있던 시절부터 게임을 했던 선수예요. 아 그러면 탱우원부터 그렇죠. 자 그래서 그만 거리를 좀 잘 짤 겁니다. 네. 근데 아메바 선수 지금 공격 잘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다 거의 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왔어요. 아 하지만 하단 의식해서 태종 맞고 아 영태군 아 결국에 또 자 이거 초풍 한 대만 좀 역전할 수 있긴 하거든요. 자 키워 근데 뭔가 레이징을 노리지 않을까 막았어요. 하단 막았어요. 자 하단 막았어요. 오 계속 쓰여 계속 쓰여 아 짬발 아 잘 막았는데 결국 예 짬발로 네 근데 분명히 오 이타카운터 와 이타카운터 났어요 지금 시작은 항상 뭐 카운터 나오고 시작해요 항상 이러면은 사실 지상분의 이상한테 불리한 이게 어떻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데미지가 이렇게 깎인 상태로 모함매면 사실 약간 벽이 없어서 그렇죠. 심적으로 가는 압박감이 좀 있어요. 시간을 쫓기죠 약간 네네. 아 이걸 어떻게 역전해야 될까 막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벽이 있으면 뭐 한 방에 끝낼 수도 있는데 네네 벽에 몰아서 뭐 거기서 뭐 중간 하나 이지로 뭐 승부 봐야겠다. 근데 이건 무한맵이에요. 네. 어어어아 이렇게 갈가먹으면 불리해요. 이렇게 갈가먹으면 아 중단킥으로 마무리 약간 이게 지금 팀단위 경기 결과를 떠나서 지산문 선수의 어떤 이름값으로 봤을 때도 본인도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거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약간 다 맞아주면 무한맵에서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약간 네. 좀 명색문이나 그런 걸 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카운터 자 귀신 거스나 카운터 아 안 일어났어요. 자 필살기랑 이지롱과 네. 패턴이죠. 아 이러다가 백로에 걸렸고요. 자 이거 영생 갑니다. 근데 아직 초풍이 있어요. 아 풍신이 나왔어요 약간 아 레이드라이브 막히고 자, 이거 영생 이거 어떻게 역전할까요. 잠깐만 올려 자기 아,
아메바. 아, 아메바가 결국 최종 진출전에서 한 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대처법을 생각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벤지 느낌이 아니라 리셋된 느낌이에요. 리셋. 그렇죠. 다시 시작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아메바 선수가 밀리는 선수가 아니라는 게 이거 보시다시피 뭐 아까 전에는 하단을 계속 맞았지만 네? 지금은 하단을 이제 그런 걸 좀 의식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개인전이 아니라 팀 단위 경기잖아요. 네네. 분명히 이게 지사무네이 선수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못해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집에 가서 뭐 장롱 문을 두드리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 팀원이 이겨서 8강에 보내줘야 네. 자기가 8강부터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사무네이 선수는 우선 팀이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선봉이 확실히 선봉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최종전인 만큼 선봉이 만약 1킬을 하는 순간 분위기 확 달라지거든요. 지금 벌써 분위기가 아 리삼 선수 보세요. 달라요. 아까랑 달라요. 아까랑 너무 네. 달라요. 그리고 이긴 팀은 8강 진출, 진 팀은 탈락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음 시즌 노릴 수밖에 네.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아메바 선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1킬만 더해줘도 대장이 받는 중압감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런 거 있어요. 물골드 선수가 뭐 아까 10대답지 않은 침착함, 노련함 이런 게 했잖아요. 네네. 10대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 결국에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짊어졌을 때 말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리삼 선수가 해줘야 돼요. 중견 역할 잘해줬어요. 근데 지금 아까보다 더 잘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최종전이기 때문에. 자 이거 우리가 지금 테켄 스트라이크를 총 4주째 진행을 했는데 네. 한 번도 쉽게 간 거 없죠. 네, 쉽게 간서 최종 진출은 네. 무조건 마지막 세트였거든요. 그렇죠. 대장전까지 무조건 가고 하이라이트 무조건 나왔고요. 무조건 뽑혔죠. 그러니까 방송 네. 분량이 없는 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최종 진출은 무조건 나왔어요. 방송 분량이. 아, 진짜 이번 판도 PD님이 울다 웃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네. 이번 판도 절대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절초풍 팀의 네임밸류는 그냥 끝날 팀은 아니에요, 절대. 아, 절대 아니죠. 근데 지금 아메버 선수가 아까보다 훨씬 좀 안정된 플레이인 것 같거든요. 네. 하단도 잘 막아주고 있고. 자, 그리고 투시 효과까지. 네네. 자, 보겠습니다. 자, 23. 결국 2-3이 해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메바도 1승만 더 챙겨주면 1승만 더 하면은 거의 승기 넘어갈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카타가 공격을 하단 위주긴 하지만 네? 그만큼 중간을 많이 깔아야 되는데 아스카는 반격기 같은 게 있거든요. 반격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하고 싸우려면 머리가 더 아픕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반격을 넣죠. 어려운 게 아니라 재반격 커맨드를 생각하면 타이프레이가 네. 안 나오는 아, 거잖아요. 그렇죠. 재반격을 섞어주는 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자 지금도 스티커킥이 맞았지만 이탈을 못 눌렀어요. 약간 확신이 없던 거예요. 네, 진짜 지금 해줘야 되는데 갑니다. 자 벽 이거 아픈데요. 이거 좀 아픈데요. 자 밝기 뻥만 하면 끝나요. 아 마무리까지. 아, 와 카타리나 데미지 센데요. 아 집중력 살아있어요 아직. 그리고 지금 약간 리삼 선수가 잘 빼요. 지금 그러니까 경기를 네네. 신중하게 하고 있어야 되게. 그렇죠.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아메바 선수도 사실 그렇게 또 막 하는 선수도 아니고. 그렇죠. 이러면 약간 이제 리삼 선수가 생각할 시간이 많은 거죠. 네. 자 벽 갑니다. 벽 가면 카타 세상이에요. 참 신기한 거 아메바 선수는 자기 캐릭터에 맞지 않게 풍차내는 거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용차나 이런 거 네, 거의 용차, 안 써요. 용차. 네네. 용차. 자. 용차. 자. 자. 아, 자, 벽 몰렸어요. 자. 아, 나 막았어요. 올려차기. 그걸 리사 하나 막거든요. 아, 중단. 아, 짬발로 미리씨. 1대1 주고받습니다. 야 지금 리삼 선수가 하단을 피시하려고 했는데 네. 약간 커맨드를 빨리 하려다 보니 실수가 있었어요. 와 이거 아 자운 쓰네요. 자운 씁니다. 자 벽콤보 벽콤보 자 벽 이제 여기서 깰 수 있거든요. 자 깨는 순간 데미지 거의 바닥이에요. 네, 바닥입니다. 레이지 켜진다고 봐야 되죠. 와 커키 커키 타 커키 나쁘지 않았어요. 좋은 타이밍이었죠. 네네. 자 벽 가야겠죠. 이제 벽이 이제 몰아야 된대. 와 카운터 자기상 아 커서 자 밖에 뻥 맞아야죠. 아 근데 타이밍 안 맞았어요. 네. 물론 그것도 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약간 남았을 것 같아. 네 근데 여기서 사실 리삼 횡신을 피하고 실수. 자 이런 실수 안 좋아요. 안 돼요. 여기서 용차. 아, 용차 타이밍 나쁘지. 와 용차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는데 같이 맞았어요. 네네. 와 진짜 리삼 웨너퍼가 저 와.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용차 맞고 끝났죠. 경기 네네. 끝났죠. 용차 끝났죠. 이거는 자 그러니까 아메바 선수가 지를 때 지른다는 겁니다. 네. 자 리삼 여기서
자, 그걸 카운터를 좀 내는 게 아까 전처럼 무릎으로 카운터 내는 게 좀 괜찮거든요. 그렇죠. 아 역시 반격기 아, 타이밍 기가 막힌데요. 이거를 염두하면 아 머리 아픕니다. 네. 자 짜수 잘 끊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단 계속 써도 되거든요. 이제 네? 왜냐면 리삼이 하나는 의식하고 있어요. 아 중단. 자 아메바. 오 이거 마지막도 왔습니다. 너 지금 아메바 선수. 어쩌면 흐릿하면은 네. 이거 그냥 가져갈 수도 있어요. 네. 자 프레임 이득으로 지금 풀어나가려고 리사 근데 반격기! 귀사이 카운트 콤보까지! 벽에 몰렸어요! 자 잽 잡아놓고 자 이거 못 나오면 카타, 못 나오면 하단. 어려워요 못 나오면 어려워요 자 한 번, 카타 한번 막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카타 하단 타이밍이긴 하지만 하단 걸면 막을 것 같습니다. 왠지 위험해요. 자 중단으로 약간 풀어나가야 되는데 아 디케 좋습니다. 레이지! 어 레이자츄! 레이자츄! 레이자 근데 공중에서 맞았어요. 약간 피가 한 80%밖에 네. 안 나죠. 아 그러니까 약하게 딱죠 약하게 네. 공중에서 맞으면 원래 데미지 한 7, 80% 정도. 네네. 자 와! 자 카운터! 자! 저 밝기! 저 밝기! 가고 가! 하단 있다! 막았어! 막았어! 아! 아메바! 아메바! 아 아메바가 2킬 했어요! 와 하단 맞고 하단으로 역전했어요 아메바. 야, 저 저게 벽에 몰렸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야, 아메바. 저게 확정타인가요? 네, 벽입니다. 아... 벽이라서 확정타입니다. 아, 리사 마지막에 아깝게 이러면 로아의 대장으로서의 압박감이 네. 아 예선 성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충분히 올킬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아... 그 실력이 네. 압박감이 받다 보면.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아메바. 이거. 그러니까 이만큼 이게 선봉의 싸움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 로아이 선수가 정말 대장 역할을 예선에서 잘해줬고, 네네. 하지만 오늘은 한 번은 자기한테 기회가 안 왔고 두 번째 그 승자주에서 기회가 왔을 때 약간 허무하게 경기를 내줬던 3라운드를 전부 내주면서 아, 그렇죠. 지금 그거를 머릿속에서 빨리 잊고 대장의 좀 무게감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그래도 로아의 입장에서는 아마 좀 막 덜 막하는 선수가 편하지 않을까. 아 근데 네. 지금 로아이 선수가 지금 제껴야 되는 선수가 네네. 아메바 뒤에 STJ 선수 올킬한 선수 아까 올킬한 아, 선수 그럼요. 그리고 예선 성적 말도 안 되는 100년 선수까지 남아있단 말이에요. 다 진짜 어려운 상대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고개를 세 고개를 넘어야 돼요. 네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고요. 네. 로아이 선수가 그리고 대장으로서 8강을 가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하나하나 다 넘겨야 됩니다. 지금 뒤에 있는 선수들도 긴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2대 0으로 앞서고 있는 팀도 긴장을 하고 있어요. 상대가 로아이다 보니까. 그럼요. 자, 이거 로아이가 해줄 수 있을지 아니면 아메바 선수가 이길지 자 보겠습니다. 등에 뭐 참치라도 이렇게 좀 메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로아이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커스튬 같은 거를. 아니, 로아이 선수는 뭐 실력이 있다 보니. 네. 자, 아스카가 근데. 아 로우 상대로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용차 맞고 이제 용차가 사실 로우 입장에 좀 짜증 나거든요. 와 이게 지금 네. 제가 지금 약간 현장이랑 중계진 쪽이랑 거리가 좀 있잖아요. 네네네. 그 현장의 무게감이 느껴져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인드라님이 아무리 이게 농담을 해도 네. 절대 뭐 미동도 없고. 네, 지금 분위기가 되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사람들 표정 보세요. 오늘 내일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럼요. 자 대망의 이게 마지막이 될 것인지 아니면 로아이 선수가 이길 것인지. 자 시작됐습니다. 네. 자. 자 로아이 선수. 약간 좀 아까. 보다는 나 들케는 그래도 확실하게 꼬박꼬박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했는지 졌어요. 아 근데 반격기 여기서 반격기 예상하기 어려운 타이밍. 왜냐면 사실 저 해머 다음에는 기상킥이 절대 판정이라 그렇죠. 로우하는 유저들은 거의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심어놓는다고 봐야죠 네, 기상킥은. 근데 하지만 반격기가 있으면 이제 가위바위보 심리전에서 이제 좀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도 약간 그걸 확정적으로 심을 수만 있다면 네 개방수단 커맨드도 좀 심어놓을 법하지 그렇죠. 않나 그 정도는? 네 자 잡기 아 카운터 자 벽 가져 이거 자, 거리 잘 잤어요 거리 잘 잤어요 자 1대기 하고 자우 이거 레이자츠 들어가면 모릅니다 약간 남잖아 오 레이스 드라이브 했어 아 레이스 드라이브로 이게 바닥 콤 바닥 데미지가 있어서 피가 사실 딸 피면 모르겠지만 네. 그냥 피가 많을 때 레이지 드라이브하고 바닥 데미지가 더 셉니다. 그러니까 저거 레이지 아치 안 죽었을 것 같아요. 네 레이지 아치였으면 약간 살았을 것 같습니다. 네. 와 판단 좋았습니다. 아 진짜 아메바 선수 판단 좋았고요. 아메바 아니에요. 아 단세포 아닙니다. 단세포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약간 캐릭터도 소년이 다섯 포소녀. 네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어, 약간 앉아서 지금 드래곤 퍼를 노리고 같은데. 네, 실패. 약간, 자, 잡기를 좀 많이 쓰고 있다는 네. 거죠. 게임을 그만큼 좀 쉽게 가고 싶다는 거거든요. 상대가 잘 서 있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실수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아. 네. 잡기를 못 풀었으면 좋겠다. 어, 어 썸머. 썸머. 그래도 썸머. 아, 썸머 좋습니다. 썸머가 되게 위험한 기술이지만 로우의 대표적인 기술. 그렇죠. 로우의 국가처럼. 네, 그렇죠. 로우의 대표적인 기술이고. 자, 짠소리인데 용차. 이런 가위바위보 심리전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네. 자, 벽에 몰렸습니다. 아스카까지. 자, 아스카 벽에서 강력해요. 아니면 아, 또 같아요. 하다린 줄 알고 앉았다가 중단. 아, 있다. 떠서버 막혔어요. 하다 올려차기. 자, 체력. 자, 여기서 로우가 할 수 있는 것은 슬라이딩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무서워. 슬라와 잡기밖에 없거든요. 잡기 자, 불었어요. 잡기 불었어요. 아, 슬라 먼저 때렸어. 아, 메바. 아, 메바. 끝까지 왔습니다. 거의 끝까지 왔어요. 어? 근데 아직 마지막 라운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자, 반격기 똑같은 타이밍에 또 반격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어 아직 그 어 네? 잡기 안 통해요. 잡기로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어 카운터. 카운터. 자 카운터 나서 자 벽으로 갑니다. 여기서 긁는 것 막히고. 어 흘렸어요. 다 흘렸어. 정말 중요한 하단을 이겼어요. 벽 가서 벽 콤보 막으면 끝납니다. 이거. 네. 일대기 하고 하단 긁으면 끝난대 왜? 아, 어 위험했어. 어, 약간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 건데. 어, 자 파이널 라운드까지 왔어요. 네. 이거 집중하면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 네, 해야 무조건 해야죠. 자, 똑같은 타이밍에 안 내밀어야 되고요. 반격기가 있습니다. 자, 아메바 선수는 지르는 것도 조심해야겠죠. 네. 어, 잡기 계속 풀어줍니다. 진짜 아메바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지금. 와, 집중력이 네. 계속 살아있어요. 잡기 계속 푼다는 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아이는 지금 대장이니까 쫓길 수밖에 없고. 어, 흘려주세요. 와, 잘못해서 벽에서 승부 날 수도 있었는데. 네, 흘리고, 아, 패턴! 아, 늦었어요! 아~ 느리게 때릴 바람에 패턴 걸렸습니다. 아, 로아이 패턴 성공하면서. 그러니까 아메바 선수가 저 지른 기술이 잘못된 건 아닌데, 늦게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딜캐를 늦게 한 네. 바람에 2타 상단 앉아서 띄운 거거든요. 와. 아,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흐름을 반전시켜야 됩니다. 네. 아메바는 약간 마지막에 미세한 실수를 했고 네네. 그 미세한 실수의 상단을 놓치지 않고 진짜 잘못한 게 있다면 딱 마지막 저거 하나였어요. 그래요, 잡기도 다 잘 풀었고 그러니까 아메바 선수가 보면 네. 아까 그 SDJ 선수도 그랬지만 조용히 잘해요, 조용히. 그렇죠, SDJ 선수 조용히 잘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과감할 때 또 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락을 막 걸 때는 막 두 번 여섯 걸고 자 서로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경기는 네. 사실 사원 맵이라서 변수가 좀 더 있을 거고요. 사원 맵은 뭐 양쪽 다 비슷한가요? 네, 양쪽 다 비슷합니다. 다 뭐 둘 다 바닥 깨기 좀 편한 캐릭터들이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는 나락을 걸면 또 바닥을 깰 수가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진의 중단이 좀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로우는 어쩔 수 없이 슬라 이지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주 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러다 보면 중단을 맞을 수밖에 없다. 중단을 좀 많이 맞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나락과 뭐 잡기 같은 거. 네. 자, 잡기 풉니다. 잘 풀어요. 어, 카운터. 잡기 카운터. 자, 이거 벽 가고 자, 벽 깨겠죠. 아파요, 아파요. 바로 깹니다. 심리 걸려고 이제 툭 틀었죠, 이제. 와! 어, 콤보 때리네요. 뭐 심리 안 걸죠. 데미지 네네. 자체도 아파요. 아, 데미지 아프거든요. 아, 잡기 풉니다. 정말. 자, 지금 와이 공격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벽 해머 세 번. 어차피 자기가 이득이니까. 네. 여기서 아, 썸머! 잡기 타이밍이 썸머 났어요! 썸머 타이밍이! 와 잡기 타이밍에! 야. 근데 사실 저기서 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잡기 아니면 나락 이 정도였거든요. 아. 근데 와 그 둘 다 이길 수 있는 게 썸머!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아 커킹 잘 막았습니다. 어 딜캐 확실해요! 분위기가! 야 딜캐 확실히 살아있습니다 지금. 로아 좋은데요? 여기서 벽에서 몰리면 로우 앉아 중단 심리 맞으면 벽광 내면서 바닥 또 깨지거든요. 그래서 로아 형도 약간 단수가 많으시듯이 네. 잔실수가 없어요. 어, 절대 없어요. 네. 되게 확실하고요. 네. 자, 원투. 자, 자, 풀고요. 서로 잡기는 잘 안 걸립니다. 어, 지금도 자, 약간, 그래도 어려운데 타이밍이. 와, 잘 풀었어요. 자, 하단.
자, 레이즈까지 왔거든요. 자, 여기서 SPJ 웨이브 심리 걸 수밖에 다 풀어요. 이제 걸 수밖에 없어. 썸버! 1라운드 마무리도 썸버! 2라운드 마무리도 썸버! SPJ 지금 플레이가 아 이렇게 되면은 좀 소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썸버 TK 놓쳤어요. 근데 소심... 자, 슬라 막았어, 슬라 막았어요. 자, 어, 봐, 깹니다. 자, 자, 맨 마지막 진이 깨고 심리 겁니까? 자! 어, 아, 한번 들어가죠, 한번 들어가죠, 양장! 와, 근데 실수했어요. 슬라, 자, 이제 슬라, 이제 걸어야죠, 걸어야죠. 그러니까 슬라 중단이 너무 아프니까 앉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죠. 자, 막아도 사실 슬라 막아도 진한테 아프지 않아요. 그렇죠, 기껏에 올려차기로 이제 걷어놓은 건데. 와, 짬발 심었어. 와, 하나 나올 때 커키!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이거 끝났어요! 이거 근데 나락 걸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안 싸움이에요! 어, 나락 걸으려고 했는데 짬발 나왔어요! 잽으로 걷었어, 잽으로 걷었어요, 로라이! 나락인데, 나락 걸려고 했는데 짬발이 나갔어요. 아, 로라이 지금 대장전까지 끌고 갑니까? 와, 대장전까지 끌고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절대 그냥 무너질 선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라이가 속해 있는 이 기절 초품팀이 네. 사실 기조에서 승자조 진출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우승 후보팀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나락까지 갔었는데 나락에서 지금 나락치고 올라 지금 점핑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이제 대망의 대장대 대장 아이디가 로하이자 로우하이에요. 로우하이. 네네네 그렇죠. 바닥 쳤으니까 하이한 시간이거든요. 네. 자 지금 자. 양 선수가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네. 잠깐 중계준으로 넘어가. 항상 이런 와. 대장전 오면은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좀 주지 않습니까? 이게 좀 신기한 게 네. 이 텍스가 지금 16강을 하는 내내 네. 무조건 마지막 세트 마지막 라운드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짜고 쳐도 이렇게 하기 어려운 건데 네. 물론 저희가 짜고 치는 걸 수도 있어요. 시청자분들 속고 아니,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짜고 치기에는 철권이 너무 빨라요. 네, 그렇죠. 이게 아무리 이게 연기를 하려고 해도 쉽게 연기할 수가 없는 게 철권이거든요. 다른 네네. 게임과 좀 다릅니다. 무슨 주작 네, 어쨌든 그런 게 있었던 게임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철권이 굉장히 클린한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철권이라는 대회에서 한 번이라도 주작이라는 게 나온 적이 있었나요? 없죠. 왜냐하면 없죠. 주작을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만하라고 난리네요 지금. 네. 제가 아니,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드리프터 지금 계속 웃겨가지고. 아. 네, 지금 경수됐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어쨌든 간에 이제 마지막 경기까지 왔고요. 네네. 지금 대장 로하이 선수가 2킬 따냈고 그리고 지금 어느 팀이죠? 기마카 팀의 네, 백년 선수 그렇죠. 백년 선수와 로하이 선수의 승자가 8강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8강을 가고 알두인 팀과 네. 다다음 주에 경기를 펼치는 겁니다. 아 긴장되는데요. 긴장됩니다. 이거 진짜 저거는 진짜 안 잡은 선수만 알아요. 저 부담감과 중압감 그리고 이기고 싶은 마음. 저도 저 의자에는 안 잡았거든요. 네네 의자.